어떻게 하면 챗GPT와 보다 전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챗GPT를 좀 더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챗GPT는 챗GPT 웹 UI 유료 멤버십, API 유료 구독으로 매출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GPT 3.5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나 웹 UI를 통해 유료 멤버십을 이용할 경우 더 빠르고 향상된 성능의 GPT-4를 이용할 수 있죠. 오픈AI가 개발자, 연구자 등을 위해 API로 제공하는 언어 모델은 GPT-3, GPT-3.5, GPT-4입니다. 사용 방법은 개인 고유의 API 키를 발급받아 OpenAI 서버에 호출합니다. 접근이 허용되면 텍스트를 OpenAI 서버로 전송하고 서버 내 저장된 GPT-3.5 이상 모델이 처리한 답변이 출력됩니다. OpenAI의 API 사용 요금은 모델 버전, 세부 기능, 사용량에 따라 책정되는데요. 사용량은 토큰 수로 측정되며 영어에서 1토큰은 4개의 알파벳으로 계산됩니다. 답변의 토큰 수에 따라 과금이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있는데요. 따라서 모델을 파인 튜닝시키는 것이 개선된 모델을 이용하는데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인 튜닝이란 무엇일까요? 오픈AI에서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로 사전 학습시킨 GPT 모델은 대부분 잘 작동하지만 한계는 존재합니다. 질문을 던지면 그럴듯한 답변을 내놓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알맹이가 없거나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곤 하죠. 따라서 모델을 재학습시켜서 성능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파인 튜닝이라고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일반 수준의 모델을 전문 과목이나 전문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인 튜닝 과정 없이도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프롬프트에 지시할 때 예시 답변 형태를 함께 제공해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답변 생성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개수에 따라 답변의 성능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복잡한 내용을 지시할 경우 다양한 예시를 제공하면 일정 수준의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OpenAI는 파인튜닝 API 외에 엠베딩 AP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엠베딩이라는 개념은 컴퓨터가 의미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숫자를 표현하는 작업입니다. 사용자가 엠베딩 API 서비스를 통해 모델을 추가 학습시키면 업데이트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할 수 있죠. 특정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 반면 문장을 생성하는 패턴이나 구조, 문제 및 화법 등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파인튜닝 API 서비스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두 모델 중 필요에 따라 호출하여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향상된 성능의 챗GPT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IT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더 얻고 싶다면 언제든 삼성 SDS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